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K-POP 아이돌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블랙핑크의 리사의 이제 머니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아이돌 그룹인 ITZY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겠죠? 이제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 아니냐, 이제 K-POP 리액션 비디오 채널로 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ITZY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힙합이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ITZY라는 그룹을 알고는 있는데 팬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다가 이제 며칠 전에 ITZY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Crazy in Love인가 하는 그 앨범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수록곡 중에 이제 두 편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타이틀곡이 로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프인데, 스와이프라는 뮤직비디오가 이제 한국의 힙합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퍼지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요. 힙합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는 거는 비트가 진짜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아이돌 음악이지만 힙합으로서 듣기에도 충분히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뮤직비디오를 딱 봤는데 와 진짜 괜찮은 거야. 저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가지고 이렇게 좀 괜찮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곡이 나왔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블랙핑크 이후로, 블랙핑크가 먼저 그런 저는 바이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ITZY가 이런 걸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작곡을 누군지 한번 보니까 제일 많이 보이던 이름이 루드윅 린델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스와이프라는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또 요즘 바이브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와 저는 이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ITZY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프입니다. 야 저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들었어요. 진짜 좋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이거는 약간 음악 컨셉이 20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팝 적인 바이브를 가진 힙합 아티스트들의 그런 음악 바이브, 약간 아니면은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할 것 같은 그런 그 시절 바이브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여기 이거지. 채령님하고 예진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이 벌스 구간 있잖아요. 와. 약간 좀 그루비함도 있고 굉장히 신나지는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재밌더라고. 오. 그리고 훅을 그냥 스와이프라는 스와이비라는 이 컨셉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진짜 트렌디한 거 있지. 아, 안무도 멋있어 이거. 저는 타이틀곡이 로꼬기 때문에 이 곡이랑 로꼬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거든요. 스와이프가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해. 그냥 이거는 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로꼬는 ITZY의 컨셉하고는 조금 맞지 않게 약간 좀 성숙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스와이프는 진짜 되게 프레쉬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 저는 스와이프가 좀 메인 싱글곡으로 나왔어야 좀 더 많은 서포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아마 코로나 끝나면 한국 나이트클럽에서도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여기
딱 여기 예진님 파트가 사실 전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벌스가 되게 짧은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막 미국 R&B 힙합 팝 음악 약간 듣는 느낌이 있어. 야 이거 운전할 때 들으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워낙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대중성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걸그룹한테 이런 멋있는 곡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되게 뮤직비디오도 하이파고. 야 안무 진짜 멋있어. 과격하지도 않는데 딱 폼이 나. 야 블랙핑크 제외하고 근자에 이제 영 아이돌 그룹에서 힙합 음악 가지고 오는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근자에 들었던 곡들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 저는 이거 리사의 머니만큼이나 굉장히 좋아요. 아 이런 멋있는 거 하나 있어야지 진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아이돌 그룹이라는 편견을 깨고 그냥 이거 들어보면 그냥 힙합이에요. 힙합이야. 아 심지어 멤버들이 멤버들이 랩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잘해. 멋있어. 괜찮게 한단 말이에요. 와 저는 여기서 압권이라고 하면 벌스 1에 나왔던 채령님 목소리랑 예지님 벌스 1, 2에 나왔던 그 짧은 그 구간 있죠. 거기는 뭐 나는 진짜 미국 힙합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저도 알아요. 요즘에 케이팝이 수준이 진짜 높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한국 케이팝 음악이 뭐 미국 팝 음악이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막 따라가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진짜 많이 따라잡았어. 수준이 내가 봤을 때는 미국 팝 음악과 한국 케이팝 음악의 어떤 뭐 수준을 얘기하기 싫지만 수준을 그래도 얘기한다면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나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이돌 그룹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랩을 들어보면 좀 멋있는 플로우들을 이 있지 그리고 뒤에 있는 스텝들이 진짜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게 느낌이 들어서 아 들었을 때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좀 멋있는 트랙 하나 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꼬보다는 스와이프가 메인 싱글곡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게 더 좋대요 로꼬보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